둘, 셋. 어, 이거 그게 아니고. 아, 나라고 안 했잖아. 아, 야, 안 했어, 안 했어. 아, 계단에서 했어. 코빅 계단에서. 계단에서? 계단이요? 오빠 어디야? 나 지금 종로에 공연 보려고. 맥주 한잔 먹고 있는데 오빠 얘기하다가 그냥 오빠 한번 같이 먹고 싶어서 술. 어, 갈게. 바로 그냥 같이 공연도 필요 종로에가 바로 내가 마포로 바로 규진이랑 승진이는 막 얘기하고 그런데 창호는 애기들 애송이들 아니, 너무 잡으려 하면 안 돼. 너무 잡으려 하면 안 돼. 아, 바람 같은 여자. 아니야 아니야. 어어 편하게 근데 다치지만 아 이렇게 친구들 마지막으로 은지. 오락실의 영화 은지 은지. 은지의 이름은 이은지 가라사대요. 사랑하라. 사랑하라. 어. 아 사실 오늘 이 멤버가 이은지의 남자들 멤버로 좀 구성이 됐대요. 맞아 맞아. 네. 아 그쵸.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. 아니 뭐 썸이라도 좀 탔던 아, 사람들이요? 있었어? 승진 징은 어. 실제로 막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 며칠 전에. 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여기 나올 특별한 명목도 없고 이유도 없었어. 그냥 근데... 황영진 형 같아 되게 지금. 잭슨왕. 잭슨왕. 근데 어 맞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. 뭐야. 근데 나는 사실 그리고 은지 덕분에 내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은지한테 그냥 카톡을 보냈지. 은지야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은지도 그냥 따뜻하게 아니야 오빠 오빠가 잘해서 그래도 기회가 온 건데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자 이렇게 또 따뜻하게 얘기해주니까 나 그 얘기를 그냥 듣고 힘이 났지 오히려.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. 이런 얘기를 막 다들 해줘가지고 사실. 나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항상 은지가 어디 다른 프로그램에서 누구를 추천 잘하는 사람 추천을 해줘. 항상 나를 얘기를 하더라고. 맞아, 맞아. 그래서 놀며 뭐하니도 추천을 또 했고 그리고 뭐 출장 15야 막 이런 것도 은지 덕에 이렇게 나가고. 와, 은지가 힘이 좋구나. 여기서 전화가 왔을 때도 어, 아 이거 또 은지가 또 날 추천해줬구나. 아.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규진이가 얼마 전에 그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. 난 솔직히 당연히 집들이 멤버에 내가 있을 줄 알았어. 어머. 나를 안 부르더라. 우와. 왜 그랬지? 다 갔어. 그 코빅 했던 개그맨들 다 갔어. 해지. 진짜 저 한 번 못 불러. 이게 진짜 진짜면은 너만 따로 부르려고 한 거지. 왜? 아, 그리고 나 규진이 왔어. You are so special. 너랑 어 나랑. 나한테만큼 웃긴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아. 아, 궁금해서 왜 안 불렀는 나를? 이거 내가 연락을 못한 건 사실이야. 어. 근데 이제 지금 꾸리고 있어. 뭘 가정을? 아니. 맘수다. 아니 아니. 집들이 멤버를. 어, 왜냐면 아니, 진호도 불러야 돼. 야, 집들이를 몇 차에 걸쳐서 하는 거야? 아, 그럼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. 사실 제가 같이 개그맨 지망생을 하다가 내가 먼저 데뷔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오빠가 이제 그 이후로는 완전 선배님이라고 해요. 어, 너는 그냥 오빠 동생 했으면 좋겠네. 응. 아니, 또 규진이한테 궁금한 게 많네. 네. 아니, 그래서 내가 맨날 오빠, 왜 나만 안 불러? 편하게 해라, 편하게 해라. 뭐 코빅도 없어지고 했는데 어. 편하게 해라. 자, 준비, 눈을 바라봐 그냥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어, 이거 그게 아니고 아, 여기 보고 얘기할 수 있어. 그게 아니고 말 나라고 안 했잖아. 안 했어. 그래? 아니, 아예 안 했어, 안 했어. 아 계단에서 했어. 코빅 계단에서. 계단에서? 계단에서? 실제로는 은지하고 창호하고 소문한 커플이잖아. 나는 개인적으로 거의 우리 둘이 어 쓰리랑 부부 선배님들이지. 김미영 선배님. 은백이서 선배님처럼 어?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가끔 보는 사이지만 여기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있거든. 어, 아까 진짜 커플로 오해하는 사람 많을 걸. 정말 잘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아, 그런 질문은 많이 들어와. 김혜준 vs 뭐 이창호. 오. 그런 질문은 많이 들어와. 내가 또 옛날에 김혜준 오빠랑 또 뭐 이런 플러팅 하는 거를 했었거든. 누구야? 어, 둘 중에 혜준 대 창호. 어, 그럼 진짜 네 명 남자 중에 오케이, 오케이. 정말 은지 스타일. 진짜 내 스타일? 어. 나는 개인적으로 이창호. 오. 왜? 어. 약간. 왜? 규진이 표정 너무 안, 규진이 표정 너무 안 좋은데? 왜냐면 스타일을 알아. 입 나온 사람을 좋아. 진짜로 세찬 선배 되게 좋아하고 아, 그 학교가 좀 튀어나온 사람 박성준 느낌을 좋아하는구나. 박성준 입이 나와야 돼요. 나도 김영철 해야 돼요. 야 그럼 은지 눈에 김구라 형이 거의 장동건 형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? 아래는 안 돼. 아래는 안 되고. 아래는 안 되고.
나 여기 나와, 여기 나와 있대. 그러니까 약간 공룡상을 줘야 돼. 공룡상. 초식 공룡상. 공룡상은 이상준인데. 매기상이야, 매기상. 바닷가상이지, 거기. 바닷가상. 아니, 근데 창호가 다정해서, 다정해서 좋아. 창호 내가 아까 이렇게 할 때 여기 부딪혔을 때 바로 그냥 싹 한번 만져주잖아. 아, 네가 아 했어. 아 했어. 바로 그냥 이렇게 싹 감겨줘. 와, 따뜻하고. 오히려 배려심이 있어, 배려심이. 아니, 근데 지금 보니까 세 명 다 진짜로 조금씩 은지 좋아하네. 약간, 아니, 인기가 많네, 은지가. 근데 나는 뭐 좋아한다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것까지 해봤어. 뭐? 내가 종로에 공연을 보러 갔어. 어? 너무 보고 싶었던 공연이 있어서 보러 갔는데 딱 이제 공연 시작하기 진짜 이제 딱 불 꺼질 거의 있는데 반대 이은지 전화가 온 거야. 어. 뭐지? 무슨 일 났나? 나갔지. 조용히 나가서 어? 오빠 어디야? 어, 나 지금 종로에 공연 보려고. 맥주 한잔 먹고 있는데 오빠 얘기하다가 그냥 오빠 한번 같이 먹고 싶어서요, 술. 어, 갈게. 바로 그냥 같이 공연도 필요 종로에서 바로 내가 마포로 바로 샀지. 이 정도면 찐인데. 그리고 나 때문에 담배도 끊을 뻔한 적 있어. 진짜? 회의를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오, 연초를 끊고 이제 연초를 이렇게 치면서 야 그럼 그걸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마무리만 좀만 짜면 될 것 같아. 근데 어. 오빠 또 담배 피게? 안 피지 이거 끊으려고 하는 거야. 바로 버려 다시 들어와야지. 야 잘 이렇게 해놨는데도. 근데 내가 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은지가 사귀자고 그러면 진짜 끊을 기세인데. 아니 보니까. 내가 지금 돈 버니까 이러는 거지. 아. 돈 안 벌었으면 안 이래. 당연히 없진 않지 당연히. 나도 배경을 보거든. 아니,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규진이랑 승진이는 막 얘기하고 그런데 창호는 애기들, 애송이들. 배려심. 너무 잡으려 하면 안 돼. 너무 잡으려 하면 안 돼. 편하게 근데 다치지만 마. 이렇게. 아, 너무 조금씩 다가가고 막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. 그러면은 이렇게 진다 그래서 더 빠져나가잖아. 플랜팅 요즘 하는 거 유행하는 거 이거 한번 보이도 요즘에 짱호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창호 오빠랑 플러팅 티키타카라고 정말 그냥 무대본 약간의 뭐 배경 정도 뭐 그 정도만 갖고 그냥 맞아. 녹화를 해버려. 와 좋아하는 노래다. 네. 미녀 좋아하는구나. 깨지마 찡찡하는 깨지마 찡찡하 깨지마 왜 찡찡하나. 다 던져주면 그냥 거기서 무대본으로 우리는 해. 어, 아무 때나? 어, 아무거나. 뭐 카페 이런 데도 되고? 어 다 돼. 그럼 카페에서 그냥 만난 낯선 오늘 처음 만난 거야? 그 카페가 이제 장훈이 형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야. 아 진짜? 오케이. 장훈이 형 건물 1층. 자리가 많네, 카페. 네가 와. 여우비. 아, 뭐 먹지? 왜 저래?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연하게 주세요. 아, 한 잔 더 주세요. 아, 자리가 없네. 아, 저, excuse me. 어? 아, 저기, 여기 지금 만석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자리 좀 같이... 네, 그렇게 하세요. 아, 이건 그냥 좀... 제 거예요? 예. 우와. 커피 아직 안 시키신 것 같아가지고. 어, 신기하다. 어, 저도 커피 커푸치노밖에 안 먹거든요. 대박. 그렇게 빠르다고? 바로 전개다고? 야, MG! 야, 만나자마자 무슨 깍지를... 야, 하이파이브에 깍지를 껴! 힘받는 게 포인트래잖아. 사진 찍었어, 사진 찍었어. 아, 근데... 심장이 왜 이렇게 뛰냐? 아까 뛰어와가지고 막 심장 뛰는 거 아니에요? 뛰어와서 심장 뛰는 거 아닌데? 그쪽 봐서 심장 뛰는 건데? 아? 이거 사진... 에어드롭으로 보내드릴까요? 에어드롭. 아, 죄송해요, 저 삼만 쓰거든요. 아 그러면 혹시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실 수 있어요? 잠시만요. 어 잠깐. 아 눈치챘어요. 아이고. 아이고. 저 번호 알아내려고 지금 저한테 수작 부리시는 거잖아요. 제가 좀 서툴러서요. 제가 010까지는 알아냈거든요. 근데 그 다음은 그건
같이 점심 먹으면서 알려드려도 되죠? 그러면 점심에 하나, 저녁에 하나, 내일도 하나? 내일이면... 그래요, 내일도 하나. 야, 아무리 빨라도 씨. 야, 이거. 야, 안 돼! 김영철은 이거 진짜인 줄 안단 말이야! 나 영철이 형이 왔어. 나 완전 상황이 빠졌어. 김영철이가 써먹는단 말이야. 이렇게? 이렇게? 형 바로 민들레어서 간다. 은지는 되게 요즘 세대 같은 창호는 우리 때인데. 아이 걸렸다 이런 것도 우리 때 이런 거 끼어오고 비털고 막 이런 거는 그치? 야, 그리고 집에 스크루치만 새소리 살렸네 이렇게 올려놔. 그런 모습을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레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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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마다 하는 거 오늘 입학신청서 전학신청서지 마지막인데 라이벌이라고 해놓고 내 이름을 정하는데 이승우 이승우는 뭐야? 나랑 뭐 라이벌 할 게 없는데 키가 라이벌이라는 얘기인가? 재치인가? 재치? 당구? 근데 사실 나는 뭐가 좀 자신 있냐면 코미디언들이라면 다 알 거야. 우리가 진짜 옷을 빨리 갈아입거든. 맞아. 코너가 우리가 총 뭐 다 해서 한 8개면은 막 난 5개까지 나간 적이 있었어. 맞아. 그러다 보면은 진짜 옷을 진짜 빨리 갈아입는단 말이야. 근데 수근이도 옷 진짜 빨리 갈아입잖아. 내가 왜냐면 스탑! 수근아 너의 실력을 보여줘. 이 모습. 그치 예전에는 이렇게 막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갈아입고 또 나가는 게 있고 막 그랬거든.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은지가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 진짜 빨리 갈아입는단 말이야. 맞아. 근데 난 옆에서 봐. 근데 그걸 네가 왜 봐? 그걸 왜 봐? 아니 직접 보는 게 아니고 파티션이 있고. 그러니까 또 왜 여기가 있었다? 가림막이 있고. 가림막이 있고. 이제 나도 이제 갈아입으면 먼저 이제 갈아입는다는 거지. 그거부터 얘기를 해줘야지. 난 옆에서 봐. 이런 거. 내가 왜 그러지? 나도 막 갈아입고 있으면 먼저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막 화장 고치면서 규진 씨는 호패를 좋아하나 봐. 어, 뭔지 다 입고 와가지고. 아니 그래서 아영 나오면 뭐 대결 같은 거 많이 하길래 나는 수근이랑 한번 옷 빨리 갈아입는 대결을 재밌겠다.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래, 거. 그래. 아니 왜 진짜 빠르거든. 마지막 단추를 이거를 진짜 마지막 단추 여기까지 채우고 나와야지 끝나는 거랄까 이렇게. 와요. 이렇게. 그렇지. 와 근데 쉽지 않을 텐데. 지는 사람이 커피차 보내줍시다. 어 좋아요. 빨리. 자 언제냐 손이냐 손이 언제냐 언제 벌써 수수. 삼. 이 시작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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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그냥 그래! 집에서 하는 대로! 하는 대로! 그래! 연습한 대로 생각한 대로! 와 호빙이다 생각하고! 자 속으로 나온다! 속으로 사! 벌써 속으로 나와! 나와! 속으로 나와! 속으로 나와! 나오기를 바래! 이게 단추가! 자. 이거 단추 뭐야! 왜 왜 왜! 이거 단추 이거! 은지야 차분하게 차분하게 소매도 하는 거 소매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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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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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진짜? 여 밑에 밑에 너 이거 소매 안 했잖아 오른쪽 하나 아! 아! 짜증이 스마! 형 목까지 다 잠궜어 난 못 잠궜어 너 목까지 잠그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은지야 다음 주 커피 맛있게 잘 마실게 진짜 잘 먹게. 오빠도 보내줄게 커피차 너 필요한 대로 내가.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지. 진짜 보냈네. 그러니까. 야, 형님들 거 안 갖고 가도 돼요? 야씨 지들이 알아서 먹는 거지. 형님들이니. 어렵대.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시간 제한 없이 네. 바로 먼저 입고 엑스트 하는 사람이 위너예요. 오케이. 저기 제안 하나 할게요. 어 그래. 먼저 입고 나온 사람이. 상대방 커튼 걷어도 되죠? 아주 베리 굿. 아주 베리 굿. 자, 그럼 준결승 먼저. 너 죽여. 너 가만 둬, 내가. 너 아주, 어? 자, 준비! 자,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나오는 분이 상대방 카른을 제낄 수 있어요. 자, 레디! 고! 자 이제 나와주고 나와주고 걷고 나야 되니까 나와주고 자 걷고 나야 되니까
그래 이제 내도 되겠다. 야 어허. 자, 장모 씨, 자, 축하해요. 매너 있겠지 이번에 봐봐. 오 팬티가 그레이 새끼야. 그레이 새끼야? 네. 팬티가 G색 그레이 새끼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승우 씨가 결승에 진출합니다. 동등하게 둘 다 벗고 자 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? 갈아입는 거? 탈의실. 탈의실 이거 조심했어요. 이거 우리 또 파리로 가져가야 되니까. 알겠어요. 탈의실이 몰랐던가 이건 봐. 그 단어를.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레디 고! 죽었어? 몰라 왜 말이 없지? 안 끊었어야지? 땡! 멈춰! 멈춰! 혜진 씨 멈춰주세요. 염, 네. 엽니다. 네. 셋! 너무 쉬운데? 잠깐만! 잠깐! 단추 몇 개 달았어요? 하나, 둘, 셋, 넷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! 여기 다섯 개 달았는데? 자, 여러분! 우리 시현 씨는 타임에 맞춰서 나왔는데 우리 혜진 씨는 늦었고 신발도 안 신었고 어떻게 할 거야, 이렇게 런웨이를? 멋있게 하겠지 또. 당신은 런웨이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지. 아 민달팽이. 나 이거 맞아. 이거. 맞아. 이래서 결승은 수근대 시연 준비. 야 런웨이. 웬만하면 혜진이 올릴 텐데 안 올리네. 그러니까 런웨이를 떠나라 그러잖아. 다시해요? 아니 그래 거기서 자기 옷 입고 나 이번에 이거 갈아입으면 안 돼요? 자 준비. 네. 이걸 이 반드 갈아입는 거예요? 10초만에 두 개를 걷어요. 아 아니야 이거 자기가 갈아입고 나온 거. 오케이. 그 파리의 가장 유명한 패션쇼 그 프레테 프레테. 프레테 프레테. 자 과연 프레테 프레테를 갈 수 있는 단 한 명의 마들은 누구지? 준비 시작. 이수근 시작. 이수근, 수근이 화이팅! 야, 수근아 너의 실력을 보여줘! 야, 수근아 너의 실력을 보여줘! 아 이게 뭐야? 야, 수근아 너 그래 롤을 해야 돼! 아버지가 이로 잘라줘요. 자, 런웨이 가능하면 우승입니다.